새마을운동 중앙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이 목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막상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유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임차인들에게 갑질 행태를 벌이고 있는 현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입니다. 비거리 300야드로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 1층 상가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벽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 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정서 써라, 못 쓰겠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안 나가면 뭐 경찰을 부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음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끌어내봐라. 이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55살 김모 씨는 2004년 이 골프 연습장이 문을 열 때부터 상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2008년에는 빚을 내서 권리금 2억 원을 주고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때는 골프장 분위기 좀 좋았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됐어요. 저도 장사를 또 그전에는 오래 했던 사람이라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힘들게 설치면서 이제 뭐 형들 돈 이제 뭐 가져와서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된 거죠. 지난해 2월 새마을중앙회가 이 골프연습장을 인수했습니다. 새마을 측은 처음에는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임차인들을 만나자.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걱정 말아라. 다 임차인들은 다 데리고 간다. 걱정 말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후 새마을 측이 임차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약정서였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권리금 2억 원을 모두 날린 채 식당 운영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 솔직히면서 약하게 들어먹었어요. 난 10년 만에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퇴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 살리고 보증금 이런 거 문제없이. 1층에 있던 골프용품 매장과 스포츠 의류 매장 상인 역시 쫓겨났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는 우리나라 공익단체가 임대주로 있는 그런 계약 관계다 보니까 좀 많이 안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사업으로 좀 전개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물건도 좀 많이 사입을 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믿었던 그렇게 이제 발등이 찍혀버린 거죠. 건물 수요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환산보증금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상이거나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 3억 원이 넘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호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또 잃어버린 부분은 더 크거든요. 참 그것도 모순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다시 이렇게 2014년에 조사를 해보면 뭐 22% 이상이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 요구들이 상인들한테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작은 매장들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 상가 2층의 카페가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카페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월 평균 매출액은 82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루 10만 원 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그냥 있어도 10만 원
조금 깔끔하던데. 올해 초 같은 건물 3층에 다른 카페가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장한 카페는 건물 소유주인 새마을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는 카페와 함께 식당 임차인을 내쫓은 자리에 푸드코트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저한테 더 막 사장님 이거 뭐 임대료 깎아보고 싶어요 내가? 아니요 왜요 이렇게. 아니 지금 3층이 저걸 해놨는데 임대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서 아니 어떻게 2층, 3층 커피숍을 또 만들어. 새마을 측은 또 임대차 보호법 대상의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임차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새마을 측이 임차인들에게 요구하는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전차인의 지위로 전환돼 기존 임대차 계약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약관이라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저촉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대차가 되면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적용이 아주 극히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는 이제 전대인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그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새마을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인터넷 그 홈페이지 딱 보면은 뭐 공동체, 뭐 이웃 공동체,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자기네들이 더불어 살고 같이 뭐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이웃 공동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조차도 이렇게 죄인 다루듯이 임차인들이 뭔 그 잘못이 있습니까? 새마을중앙회 측은 뉴스타파의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일은 전 골프연습장 소유주가 발생시켜 놓았지만 새마을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대한 배려 조치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새마을중앙회. 하지만 임차인들은 그 이웃이 누구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